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일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계 모든 곳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7년도에 12,100불까지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별히 과세 면제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 국세청 폼 2555를 사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에서 벌은 소득이란 보통 외국에서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은 월급, 커미션 혹은 보너스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자 수입, 배당 수입 또는 자본 투자 이익 등은 외국 소득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 정부의 직원으로서 외국에서 버는 소득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정부에도 외국에서 버는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 일반 납세자와는 달리 외국 거주 미국인들은 주 정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제님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영어학원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벌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폼 2555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하셔야 하며 외국 소득 면세를 받는 것이지 단순히 외국에서 거주하며 돈을 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외국 소득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벌은 소득이 면제 금액 이하이고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외국 소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